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유부초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새우를 넣어서 데쳐 주세요. 새우는 3분 정도만 데쳐주세요. 오징어는 칼집을 내주세요. 그다음에 칼집 넣은 오징어를 데쳐주세요. 새우는 끓는 물에 데쳤고요. 오징어도 칼집을 낸 다음에 끓는 물에 데친 상태예요. 프라이팬을 달궈주신 상태에서요.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어묵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주세요. 유부는 국물을 좀 짜주세요. 너무 꽉 짜면은 유부가 찢어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좀 짜주세요. 저는 지금 보리하고 귀리하고 섞은 잡곡밥이기 때문에 잘안 뭉쳐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꼭 잘 뭉쳐지게 해놓으신 다음에 유부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오징어를 살짝 삶았잖아요. 칼집을 내서 이렇게 자르시면 돌돌돌 말린 상태가 되거든요. 꽃처럼요.
이거는 짜먹는 명란 마요거든요. 이것도 넣어주세요. 맛있고 예쁜 유부초밥이 완성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